of our cards down on the table, knowing there's no way that you'll be able to win this 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캉스를 하려고 호텔 예약을 했는데 시간도 남고 해서 영상 찍으면서 좀 여러분이랑 수다도 떨고 하다 가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왜 오늘 그리고 제가 굳이 겟레디미를 왜 굳이 찍으려 했냐면 바로 마지막 갈색 머리의 마지막 겟레디미거든요. 이거는 포어케어 거즈인데 아마 이게 조금 각질대가 되는 파하가 들어있어요. 근데 파하가 조금 되게 좀 부드럽게 되는 편이거든요. 이 토너는 이거 써볼게요.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디자인? 사실 올인비가 여러분, 저희 아빠가 만드신 브랜드예요. 요번에 이름을 바꿨거든요. 올인 힐로 바꿨습니다. 약간 피부를 치유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거 퍼프 진짜 괜찮아요. 이거 스펀지 타입 비앙코 건데 이렇게 넓게 쭉 하면 좋거든요. 이 토너가 사실 이 겉에 디자인도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귀엽죠? 제가 하나하나 직접 그려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토너가 토너팩 하면 진짜 좋아서 이게 미백 기능성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진짜 뽀뽀해져요. 동문이를 안으로 잠깐 들여보내야겠어. 안녕하세요, 동문이 인생. 안녕하세요. 그동안 렌즈를 골라볼까요, 렌즈? 오늘 좀 이런 진짜 제 눈동자 같은 렌즈 꼈어요. 이거 제 눈동자인 줄 아셨죠,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폴링초코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렌즈인데 원데이예요. 이게 뭐 원데이도 있고 아마 한 달도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의 렌즈 안 낀 척 하기 좋은 뭔가 데일리한 거 좋아하시거나 학생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빼고도 보여드릴까요? 이게 원래 제 눈인데 진짜 자연스럽게 눈 커지죠? N365 렌즈인데 저는 이걸 처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선우님이 직접 만드신 그 버터컵 렌즈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냐면 아마 사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뭐 온라인으로 가까운 그 안경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고 수령을 하는 거예요. 되게 빨리 와요. 거의 뭐 주문하고 저는 하루 뒤에 바로 연락 왔었고 하루 이틀이면 거의 연락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품절 걱정이 없고 사실 주문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원리 있는 데까지 막 나가고 재고 있나 없나 물어볼 필요 없이 제가 이따 이제 머리색 바꿀 거잖아요. 렌즈도 바꿔서 몇 개 더 껴볼게요. 선우님이 만드신 거 한번 베이지 껴볼까요? 요즘에 좀 다 자연스러운 렌즈 끼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귀엽죠? 여러분들이 렌즈 컨텐츠도 진짜 좋아해 주셔서 렌즈 컨텐츠도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근데 제가 한 번에 막 와다다다 열몇 개를 끼니까 약간 눈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막 충혈되고 귀신같이 젖어가지고 꼈던 영상들 이어붙여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생각했던 게? 그쵸? 빛이랑 그런 건 사실 좀 달라지지만 스타일링 같은 것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버터컵이 발색력이 엄청 좋아서 되게 분위기 확 달라질 거예요. 저 탈색하는 색상이랑도 엄청 밝다. 제 머리색이랑 완전 이런 건 쌩얼일 때 보면 안 되고 사실 메이크업을 다 하고 봐야 돼요. 머리색이랑 진짜 이게 원래 제 눈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이 메이크업을 시작해봅시다. 귀엽게 생긴 1소. 약간 조금 이런 묽은 제형이라서 되게 흡수가 잘 되네요, 이거는. 완전 무향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럽게 잘 발린다. 이거 써볼까 봐요. 투쿨 포스쿨 워터 베어 썸. 이게 메이크업 전에 하면 메이크업이 좀 잘 먹는다고 뒤에 써있거든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돕는 수분 선크림이래요. 부드러워요. 그냥 크림 같은 느낌처럼. 짠!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 다음 오늘 베이스는 이거 써볼게요. 다빈드 서울 허깅 스킨 틴트. 묽은 이런 제형이에요. 근데 약간 토너 크림처럼 이게 운동할 때도 바를 수 있는 그런 물이 없는 퍼프도 엄청 귀엽거든요. 이 퍼프가 스킨 틴트 퍼프 볼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공놀이 하는 기분인데 공놀이? 이런 코 옆에 이런 데 보면 커버력이 완전히 없진 않아요. 진짜 가볍게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약간 시간 지나니까 오히려 커버력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커버력 이런 건 약하지만 결 자체는 진짜 지금 반짝반짝 예뻐요. 오늘 팔레트는 치카이치코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팔레트들을 이런 색조는 최근에 좀 보여드렸으니까 오늘 한번 이걸로 해볼까요? 약간 시크한 느낌이랑 어울릴 것 같고 그쵸? 아 근데 약간
베이스는 이 컬러 손으로 먼저 깔아줄게요. 지금 렌즈 컬러랑도 약간 비슷하죠? 저 탈색하고 나서도 이거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약간 형광빛 오렌지 기운도 나고 컬러 되게 오묘하다. 짜란! 일단 1차 작업 이렇게 해줬습니다. 눈썹이 지금 너무 푸른색이니까 좀 섞어서, 이거 눈에 방금 바른 거잖아요. 좀 되게 노란빛 돌게 눈썹도 그렇게 해줘볼게요. 이렇게 야생적인 느낌으로 오늘 눈썹을 해볼까 봐요. 나 호랭이? 야생호랑이 메이크업? 이렇게 눈을 찌푸리면 털들이 일어서거든요? 그럼 그때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다 위로 올려줄게요. 완전 호랑이다, 호랑이. 좀 더 결이 느껴질 수 있게 눈썹에 연출을 해볼게요. 흰색 털을 씻는다, 이런 생각으로. 좀 뭉쳐 보이는 부분은 아예 위에 이렇게 지나가주기도 하고. 여러분 진짜 나 메이크업 좀 잘하고 싶다, 메이크업 퀄리티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딴 것보다 또 컨실러 펜슬이랑 그리고 컨실러 브러쉬 사보세요. 봐봐요, 컨실러 펜슬을 하고 안 하고가 천지 차이지 않아요? 이쪽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컨실러 펜슬을 진짜 써야 된다니까요. 오,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예. 외우셨죠? 저 쉐딩 너무 너무 맨날 똑같이 하니까 이제 외우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줄게요. 오늘 근데 컬러감 너무 다 예쁜 것 같은데? 몇 개 안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섀도우도. 요걸로 제가 오늘 약간 눈꼬리를 팍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그거를 약간 생각하면서 뒤쪽을 좀, 그리고 언더도 이어서 같은 컬러로 막 엄청 밀착력 있게 발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부드럽고 발랐을 때 컬러감들이 너무 예쁜데요? 흔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들어. 자, 다시 반대쪽도 여러 번 좀 레이어링 해주세요. 와, 컬러감 여러분 진짜 예뻐요. 확실히 이렇게 조금 렌즈가 좀 밝으면 음영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해도 막 답답해 보이고 좀 너무 시커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스카라를 팍 해볼 건데 픽서를 오늘 바르고 해볼까요? 약간 색깔이 있나 봐요. 좋다. 색깔이 있구나. 약간 연하게. 왜냐면 픽서들이 너무 하이해서 안 좋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거 뭐 픽서 그냥 마스카라로 해도 되겠는데요? 그쵸? 언더도 이런 트위저를 가지고 살짝 이렇게 잡아도 주시고 모양을 좀 합쳐도 주시고 이렇게 끝내면 지저분할 수 있거든요. 꼭 해야 돼요. 확 올리면서 완전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짠! 여러분 되게 오묘하게 예쁘지 않아요? 뭔가 너무 시꺼멓지도 않고. 픽서의 재발견인데요? 좀 이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예쁜 것 같아요. 더 서 보이고 속눈썹을. 좀 너무 빡 느낌 아니고 좀 시크한 듯 대충 꾸몄어 이런 느낌으로 해볼게요. 아이라인을 오늘 뭐랄까 너무 점막을 다 메워버리면 이 속눈썹 하나하나에 이런 느낌이 죽으니까 끝쪽만 살짝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니까 또 느낌이 약간 좀 다른데요? 앞쪽도 잡아줄게요, 한번. 짜잔! 라인만 그렸는데요. 이 색깔로 정말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근데 또 너무 넓게 블렌딩을 하면 느낌이 완전 스모키해지고 변하니까 진짜 이런 얇은 브러쉬 가지고 그 경계만 살짝 잡아주는 느낌으로 요 정도만. 한 거 안 한 거 사실 차이가 없네요. 요 정도만 이렇게만 해주겠습니다. 오른쪽도 그려줄게요.
아이라이너는 좀 눈 뜬 상태로 그리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와우! 여러분, 저 요즘 이런 메이크업 되게 오랜만에 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더 약간 팁? 눈이 조금 더 또렷해졌으면 좋겠으면 약간 이런 음영 컬러를 가지고 이 쌍꺼풀 끝을 약간 이어지게 하면은 더 눈이 또렷해지면서 깊어 보여요. 짜란!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이 지금 글리터를 살짝, 너무 예쁘죠? 키코 글리터. 이런 느낌을 내는 따라갈 글리터가 진짜 없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얘를 발라줄게요. 발라주는데, 딱 이 눈동자 정말 딱 밑만 발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가. 어때요, 여러분? 주황색, 노랑색, 연두색 이런 애들이 섞여 있어서 되게 오묘하거든요. 공주공주한 느낌이 아니라 시크한 느낌이에요, 되게 글리터인데. 이렇게 글리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블러셔 해줄 건데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어때요? 완전 찰떡일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이거 블러셔 브러쉬 뭐냐고 물어봐주신 댓글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산 건데 너무 작고 부드럽고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다이소 브러쉬 진짜 좋은 거 아세요? 좀 요즘에 동그랗게 앞볼에 하는 거에 또 빠져가지고 와, 미쳤다. 찢었다. 찢었다. 너무 예쁘잖아. 미쳤냐고, 진짜. 진짜 미쳤냐고요, 여러분. 와, 이렇게 이어가지고 넘겨주고 얼굴형이 이렇게 동그랗게 가운데 하면은 저는 얼굴형이 뭔가 더 좁아지고 갸름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이거 아까 맨 처음에 발랐던 거 있죠? 얘를 한번 레이어링을 해줘볼게요. 약간 주위랑 섞어가면서. 오,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잘 어우러지고. 확실히 이쪽보다 색이 풍성하죠? 블러셔는 진짜 두 개를 하면 확실히. 저는 그래서 립도 그렇고 블러셔도 그렇고 다양하게 좀 섞는 걸 좋아해요. 딱 하나만 사용하기보다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 뭐가 묻어있던 건가? 왜 이렇게 하니까 핑크빔이 올라오죠? 아, 얘가 살짝 핑크빔이 있는 컬러네요? 이게 진짜 이 치카이치코 팔레트 제품들이 그냥 되게 약간 그냥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얼굴에 올리니까 너무 예쁘네? 웜한 듯한데 핑크빔 뿜뿜. 립 전에 여기 팔자 쪽부터 한번 죽이고 가겠습니다. 정말 다르죠, 여러분? 블러셔 진짜 오묘하다. 이게 아이만 했을 땐 사실 엄청 시크했는데 블러셔까지 하니까 확실히 느낌이 성숙한 복숭아 같으면서 엄청 오묘해졌어요. 그리고 아까 스킨 틴트만 했는데 이게 이제 블러셔도 올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매트해져서 그런지 커버력도 뭔가 되게 올라온 것 같아요. 립은 맨날 똑같은 거 보여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이거 새로 보내주신 건데 최근에 제가 좀 반짝이는 립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에는 매트하게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 플린 틴트인데 리썸 베이지 컬러 진짜 예쁘거든요. 웜한 듯한데 코랄빛도 돌고 그렇게 막 주황주황하지 않아서 얘를 발라줘 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잖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텍스처가 미쳤어요. 진짜 뽀송하고 근데 입술이 안 건조하고 진짜 예쁘게 올라와요, 이거. 이렇게 주름 사이사이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경계에다가 오늘도 어김없이 이거 아까 썼던 거 얘를 외곽에 이렇게 외곽을 섀도우를 해주면 훨씬 도톰해 보이기도 하고 컬러감도 조화가 되고 너무 예쁘답니다. 이걸 발라봅시다. 론썸 모파상 이런 컬러인데 되게 얼굴이 환해 보여요, 입술에 바르면.
얘는 손으로 조금 밑에 발랐던 거 너무 다 없어지지 않게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가 약간 아쉬워서 이런 데가 외곽에 이거 이름이 피치 베이지 약간 외곽 약간 모양 잡을 겸 해서 짠! 뭔가 아기 호랑이 같지만 너무 누디하지만은 않은 이런 메이크업을 여러분 완성을 했고요. 와, 컬러감 미쳤다 오늘. 하고 픽서를 이거를 듬뿍듬뿍 뿌려줍니다. 오랜만에 히피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물결 고데기 가지고 좀 더 빠글빠글 하고 싶을 때는 이걸 사용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얘가 보면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뿌리를 잘 넣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부터 이렇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잘못 넣으면 이렇게 뿌리가 파였다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상상을 해가면서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뿌리부터 넣어주는 겁니다. 적당한 양을 잡고 이제 겉에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딱 넣어서 잡았다가 빼고 그 물결 모양에 이어가지고 다시 해주고 주고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약간 이거 아니에요? 중전 마마 진짜 오늘 렌즈가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너무 잘 골랐죠 저 솔직히. 지금 머리 컬러랑 완전 맞게 이렇게 빼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반대쪽도 역시나 이 볼록 튀어나온 이 동그란 부분이 뿌리에 딱 가게 하는 거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웃기거든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부분을 잡아서 열을 좀 준 다음에 이렇게 반대쪽도 열을 주면서 이렇게 굴려줍니다. 너무 찝지 않고 위에 가르마를 조금 바꿔서 가르마를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앞머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She's been all of our cards down on the table knowing there's no way that you'll be able to win this one. 언니가 무섭다 했잖아 그치? 호랑이 같다고 맞췄어. 호랑이야. 갑자기 착해졌지? 이거 렌즈 뺀 거. 어 느낌이 안 든다며. 그거 같아. 뭐? 어디에 정신이 로봇 치부에 의해서 로봇 치부에? 어 사로잡혀 있다가 어 정신을 차려. 아 정신을 차린 있다? 어. 오! 그럼 있잖아 영화에서 어 너무 예뻐. 어디에서 어디에 미쳤어. 아 이거 너무 예쁘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이거 렌즈 너무 예쁘다.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봐. 와 잠깐만 이 렌즈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와 완전 내 스타일. 잘 골랐어. 와 근데 렌즈 이거 진짜 예쁘다 진짜. 마음에 들어. 내 원형인 좋겠다. 여자친구를 몇 명을 사귀는 거야? 난 너무 많이 쓴대. 다 낫네? 다 낫네. 짠 오늘은 루미의 딥브라운 꼈는데 빛에 보면 이런 느낌이고 진짜 이름처럼 좀 진하고 깊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직경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도 되게 눈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또렷해 보이고 이렇게 약간 한쪽만 밝은 게 들어있어서 입체감 있는 렌즈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은 또 처음 껴보네요.